지역 주민들이 소중하게 만든 음식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며 음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나눔의 행사가 열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수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음식 문화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바른 먹거리, 녹색 식생활 리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쌀가루와 찐 단호박을 썰어 체에 내린 뒤 모양이 제각기 다른 떡틀에 담아 모양을 예쁘게 장식한 뒤 20분 동안 쪄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틀에서 제각기 다른 원형 하트 모양의 떡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작은 떡 케이크를 하나씩 예쁘게 포장합니다. 주민들이 소중하게 만든 음식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사업이 연수구에서 행복학습지원센터에서 사업으로 기획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은 그 전통 음식과 함께하는 바른 먹거리로 저희가 제목을 잡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그 소중하게 만든 음식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전통 먹거리에서 전통 떡 만들어서 지금 아동센터나 뭐 이런 지금 뭐나 불우이웃에 가는데요. 진짜 너무 뜻깊고 또 우리가 또 전통이라는 거 다시 되찾아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시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은 전통 음식 체험, 밥, 간식, 떡 만들기를 체험하고 녹색 식생활의 이해와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이해했습니다. 더불어 현대의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고 바른 먹거리를 통해 건강한 식문화 실천으로 지역사회 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0회 20시간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바른 먹거리 녹색 식생활 교육을 통해 자연과 타인에게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기자 조규숙이었습니다.